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 내에서 오리온자리 나선팔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약 50개 은하들로 구성된 국부 은하군에 속해 있습니다. 국부 은하군은 약 100개의 은하군으로 구성된 천여자리 초은하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우주 안에서 우리는 오늘 태양계만을 간략히 살펴봐도 엄청난 스케일과 다양성,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태양계는 항성인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들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쪽에는 4개의 고체 행성인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존재하고 바깥쪽에는 4개의 유체 행성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존재합니다. 이 두 구역을 나누는 경계에는 소천체들로 이루어진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성분은 암석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왕성 궤도 너머 멀리에도 소천체들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카이퍼벨트 영역이 있습니다. 이곳 소천체들은 물과 암모니아, 메탄 등이 얼어붙은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취급되었으나 지금은 외소행성으로 분류된 명왕성도 이 카이퍼벨트 영역에 있죠. 그리고 카이퍼벨트보다 약 1000배나 더 멀리 가면 오르트 구름이라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200년 이상의 긴 주기로 태양에 접근하는 장주기 혜성들은 이 오르트 구름 영역까지 경유합니다. 태양계가 이런 구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류가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인류는 태양계라는 존재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하늘에 떠있는 천체들은 지구보다 훨씬 작은 조명들 같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죠. 물론 고대 학자들 중에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최초로 수학적 증명을 한 사람은 16세기의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망원경 기술이 발달하고 우주 탐사선을 만들게 되면서 다른 천체들의 지질학적 현상과 기상까지도 조사할 수 있게 되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천체인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중력으로 태양계의 모든 천체들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태양, 그리고 태양을 공전하는 행성들, 그 행성을 공전하는 위성들, 그리고 외소행성들과 소행성들, 혜성들, 카이퍼벨트에 존재하는 소천체들, 행성 간 먼지들, 이 모든 태양계 가족들이 태양의 중력에 잡혀 각자의 위치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대부분의 큰 천체들은 그 궤도가 황도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작은 천체들인 혜성이나 카이퍼벨트 천체들은 궤도면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작은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천체들은 태양의 자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태양계 8개 행성들 중에 수성과 금성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행성들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큰 위성들은 대부분 조석 고정되어 있어서 모행성에서 봤을 때 위성의 한쪽 면만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계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 태양. 태양은 인류가 표면을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존재하는 유일한 항성입니다. 항성이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하고 행성이란 우리 지구처럼 모항성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를 말합니다. 항성을 다른 말로는 별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33만 배가 넘기 때문에 내부 밀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태양 내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복사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합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섭씨 약 5,500도입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 내의 다른 별들과 비교했을 때 질량이 크고 밝은 축에 속합니다. 태양은 빛뿐만 아니라 태양풍을 발산합니다. 태양풍은 플라스마 형태로 되어 있는데 플라스마란 전류가 잘 흐르는 기체 형태입니다. 이 태양풍은 약
초속 400km의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서 100AU 거리를 넘어서는 곳까지 도달합니다. 1AU는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인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양풍은 이것의 100배인 150억 킬로미터를 넘는 거리까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태양풍이 불어오는데도 지구가 안전한 이유는 지구는 다른 비슷한 크기 행성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서 태양풍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태양풍이 지구의 직격으로 충돌한다면 지구의 공기는 전부 다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태양풍과 지구 자기장이 충돌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오로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웃 행성인 화성은 자기장이 너무 약해서 대기압이 지구의 0.75%에 불과합니다. 공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태양풍은 이런 공격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태양계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광대한 우주공간에서는 수명을 다한 거대한 별이 폭발하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막대한 고에너지 입자로 된 우주 방사선이 우주공간으로 뿌려집니다. 태양풍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우주 방사선과 충돌해서 그 강도를 많이 약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태양계의 안쪽 궤도에 위치한 내행성계는 4개의 지구형 행성들과 수많은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4개의 지구형 행성들은 모두 암석으로 되어 있고 지구는 위성이 1개, 화성은 2개,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없습니다. 첫 번째 행성인 수성의 궤도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0.4AU로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크기가 가장 작고 수많은 충돌 크레이터들이 있어서 지구의 위성인 달과 비슷하게도 보입니다. 수성의 대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행성인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0.7AU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보다 조금 작고 대기의 밀도는 지구의 90배나 됩니다. 빽빽한 대기가 거의 온실가스로 되어 있어서 태양계 행성들 중 가장 뜨거운데 표면 온도가 섭씨 400도가 넘습니다. 세 번째 행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네 개의 행성들 중에 가장 질량이 큽니다.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알려진 유일한 천체입니다. 위성은 달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대해 따로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번째 행성인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1.5AU 떨어져 있습니다. 질량이 수성 다음으로 작은 행성입니다. 화성은 대기가 아주 얇은데 구성 성분은 대부분 이산화탄소입니다. 화성의 표면은 붉은색으로 보이는데 표면에 산화철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에서 본 하늘은 분홍색으로 보입니다. 위성은 데이모스와 포보스라는 작은 위성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은 여러 탐사선들이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성보다 바깥 궤도에는 소행성들이 모여있는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2.3AU에서 3.3AU 사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소행성의 크기는 수십 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 크기까지 다양하고 개수는 수십만 개나 됩니다. 크기가 10미터가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모래알 만한 크기의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작은 천체들은 유성체라고 부릅니다. 소행성들이 이렇게 많아도 서로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주 탐사선이 소행성대를 통과해도 충돌할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소행성대에서 가장 거대한 천체는 세레스입니다. 외소행성으로 취급됩니다. 직경은 939km인데 달 지름의 27% 정도 됩니다. 태양계 행성들 중 바깥쪽에 위치한 외행성계는 4개의 거대한 유체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이 행성들은 목성형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크기가 큰 위성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가스 행성들은 질량이 굉장히 크지만 밀도는 암석형 행성들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4개의 행성들 모두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다섯 번째 행성인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5.2AU 거리에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들 중 가장 거대하고 무겁습니다. 구성 성분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면 대기를 보면 평행한 줄무늬 모양이 나타나고 대적점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보입니다. 목성은 최소 95개 이상의 위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가니메데는 태양계의 모든 위성 중에 가장 크고 심지어 행성인 수성보다도 더 큽니다. 여섯 번째 행성인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9.5 AU 떨어져 있습니다. 구성 성분이 목성과 비슷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대한 고리입니다. 토성은 밀도가 태양계 행성들 중 가장 작습니다. 위성은 최소 145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타이탄이 가장 큰데 다른 위성들과 달리 특이하게도 짙은 대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곱 번째 행성인 천왕성은 목성, 토성과는 달리 가스 성분이 적은 편이고 메탄, 물, 암모니아로 구성된 얼음이 주성분입니다. 태양으로부터 19.2 AU 떨어져 있습니다. 자전축이 황도면에 대해 거의 수직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마치 누워서 도는 것 같이 보입니다. 위성은 최소 27개 이상 거느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행성인 해왕성은 구성 성분이 천왕성과 비슷합니다. 태양으로부터 30 AU 떨어져 있습니다. 최소 14개 이상의 위성을 거느립니다. 그 중에 트리톤이 가장 큰데 태양계 위성들 중 유일하게 역방향으로 모행성을 공전합니다. 내 행성계에 비해 굉장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외행성계는 혜성들의 궤도가 많이 물려 있습니다. 혜성은 주로 크기가 수 킬로미터 정도로 된 얼음 혼합물로 이루어진 천체인데 혜성의 궤도는 20률이 아주 커서 태양에 가까워질 때는 내행성 궤도까지 들어왔다가 멀어질 때는 명왕성 바깥까지 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혜성이 태양에 가까워지면 얼음 상태로 있던 표면 물질들이 증발하면서 꼬리처럼 생긴 모습을 보입니다. 해왕성 궤도 바깥은 거의 미지의 세계입니다. 해왕성 궤도 바깥부터 카이퍼 벨트라는 영역이 시작됩니다.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30 AU에서 50 AU까지 분포된 영역입니다. 이곳은 소행성대와 비슷하게 수많은 소천체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고리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물질은 대부분 얼음입니다. 카이퍼 벨트에 존재하는 것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명왕성입니다. 명왕성이 1930년에 발견되었을 때는 태양계의 아홉 번째 행성으로 여겨졌으나 2006년에 행성 지위를 박탈당하고 외소 행성으로 취급됩니다. 명왕성의 궤도는 20률이 커서 태양에 가까워질 때는 29.7 AU, 멀어질 때는 49.5 AU까지 벗어납니다. 그리고 궤도가 황도면에 대해 17도 정도 벗어나 있습니다. 명왕성은 크기가 달보다도 작은 천체인데 위성을 5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들 중에 가장 큰 카로는 명왕성 지름의 딱 절반입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태양계 끝까지 다 본 것 같은데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카이퍼 벨트보다 더 멀리 가면 산란 분포대가 있는데 사실 카이퍼 벨트와 영역이 겹칩니다. 산란 분포대는 카이퍼 벨트보다 황도면 위아래로 더 넓게 퍼져 있습니다. 산란 분포대에 있는 소천체들은 태양과 가까울 때는 해왕성 가까이까지 오는데 멀어질 때는 150 AU까지 물러납니다. 산란 분포대에서 가장 큰 천체는 에리스입니다. 이제 태양계 끝까지 거의 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계의 가장 끝 경계는 태양권 계면이라고 합니다. 태양에서는 태양풍이 끊임없이 불어나간다고 했죠? 이 태양풍의 영향은 짧게는 100 AU에서 길게는 200 AU 거리까지 뻗어나갑니다. 태양풍은 초속 400km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뻗어나가다가 성간매질 영역에서 플라스마와 충돌합니다. 성간매질이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가스나 먼지 등의 물질인데 태양풍이 불어나가다가 이 성간매질과 충돌하면 태양권 계면이라는 경계면을 형성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더 이상 태양풍이 불지 못하고 우주의 성간 공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구에서 보낸 우주 탐사선은 현재 이 태양권 계면을 넘어서
끝없이 우주를 항해 중입니다. 며칠 후에 업로드할 영상에서는 태양권 계면을 넘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까지 볼 것입니다. 태양계의 끝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태양권 계면까지 거리는 길게는 200AU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이저 1호 탐사선이 이 태양권 계면을 통과하기까지 35년이 걸렸습니다. 보이저 1호는 현재 시속 61,200km의 엄청난 속도로 계속 성간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날아가는 탐사선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데만도 35년이 걸린다니 태양계의 크기만 해도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태양계도 우리가 속한 은하 전체 안에서 보면 하나의 먼지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에는 태양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 정도 됩니다.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에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은하의 크기가 10만 광년이라니. 우리 태양계는 이 은하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은하의 반지름이 5만 광년이니까 은하 중심과 가장자리의 대략 중간 지점에 있는 셈입니다. 태양계는 초속 230km 속도로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하는데요. 이것은 인류가 만든 탐사선이 도달한 최고 속도의 2배 정도 됩니다. 우리 태양계가 은하를 한 바퀴 공전하는 데는 2억 5천만 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최소 천억 개 이상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거대한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다른 별, 다른 은하 여행은 천년 만년을 살더라도 가볼 수 없을 것 같은 아득함에 허탈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허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만 가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